오늘 정말 먹는 거 사랑하고 기준이 완전 까다로운 돼지 애들 데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집에 갈 거야. 난 내가 돼지인 게 되게 좋아. 최식이. 준비되어 있는 남자. 눈으로 봐도 돼지인데 이 마음속도 되게 돼지야, 속도.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야. 늑거루 동굴로 가가지고 좀 배워와서 명함이 있는 돼지지, 이 친구. 일단 이 친구도 생긴 게 돼지네. 별명이 인도 코끼리거든? 같이 데리고 다니면 되게 유익하고 좋은 친구인데 깨졌어! 아, 근데 이거 스피커 엄청 좋다. 베이스가 가슴을 때리는데요? 세팅되어 있는데 들이 소리가 듣기 좋아. 형, 일부러 이 차를 갖고 오신 거죠? 돼지 4명이 타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이런 애들을 타오도록 이렇게 잘 나가는 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안에서 땀을 흘리지 않는다. 와, 해녀가 오늘같이 습한 날. 오늘 생각보다 넓어, 그리고 이게. 돼지들한테는 정말 악몽 같은 날씨인데. 오, 가자. 오. 이야, 짠다. 좋은 퀄리티의 오기 있는 고깃집이긴 한데 최단 오드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싶더라고. 네, 그러니까 좋네요. 우리가 돈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이거잖아.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렇죠. 한 번씩 우리한테 상을 줘도 되는 거거든요. 아유, 왜 안 돼, 우리 사장님. 오늘 어떤 요리가 나오는지 지금 소개를 간다니. 우리가 나가는 고기 진행은 이제 기름이 없는 부위에서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셰프님한테 오마카세하고 이 친구가 구워준 고기가 섞여 있잖아. 이 배합이 되게 좋아. 어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식단이다, 이거. 근데 흠이라고 하면 사실은 예약하기 힘든 거. 그렇죠. 그리고 가격인데 나한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해서 이런 거 더 많이 먹어야지. 한번 더 많이 먹어야지. 홍두깨살로 만든 육회.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그냥 설탕, 소금, 마늘. 한 입에. 맛있다. 맛있다. 이 친구가 와인을 사가지고 와서 이 와인 같은 경우는 아주 나파밸리에서 유명한 와인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적당히 볼드하고 적당히 구조감 있는 따로 하나. 이 와인이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이 와인이랑 좋아. 저희는 엄청. 아, 말하는 순간 고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이쁘다. 야, 고기 이쁘다. 야, 이게 좁다. 이게 부위가 어디예요? 근데? 안심이랑 체크 등이에요. 저 마블 저렇게 많은 체크 정말. 고기 마블링을 어떤 분들은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게 뭐 마블링이 많은 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이런 거보단. 저는 개인적으로 등심 부분에 마블링 많으면 좀 어떻게 보면 다들 느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안심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일본의 그 고베규 같이 네. 마블링이 엄청 많은 것들은 이렇게 두껍게 해서 고기를 썰어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우리가 나가는 고기 진행은 이제 좀 기름이 없는 부위에서 기름이 많은 부위라서. 이거는 그냥 소금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주신 소금은 조금 다른 소금인가? 그거는 이제 페리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소금에서 인간계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계 지금 메시 호날두급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금의 팔카오. 팔카오. 인간 축구에 접목해서 신의 제일 근접한 소금만 딱 찍어서 먹는 나는 감칠맛이 있잖아. 한국적인 감칠맛은 일본 소나 나 미국에는 없다고 보고 내 생각에는 기름도 적당하고 씹는 맛도 있어. 사람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여기 고기는 내가 알기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아미노산이랑 지방에서 올레인산. 한우가 기본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그 기름의 맛보다는 그 아미노산 맛이 훨씬 많이 느껴진다고 나도 생각하거든. 한우. 야, 이게 나 진짜 맛있어. 이게 먹고 싶거든. 채끝. 이 채끝이 고기가 구워지기 전에도 보면 그 고기 맛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맛이 없기 힘들다고 봐. 야, 이거 와, 설마 이거 그거니? 윈터 트러플. 윈터 트러플 맞죠? 이 트러플을 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 않아? 지금은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이 좀 생겼어. 그냥 먹어보고 와사비 살짝 해도 좀 좋아해. 이거 지금 트러플 오일도 안 들어가. 채끝이야, 이게 진짜. 빠이 4명.
이 프로크림 들어갔다고 해서 막 맛을 방해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미스탕 고기 부분에 꽂힌 거라고 하잖아. 여기 어서 거의 정점을 찍는다고. 어때? 나 여기. 아, 여기는 다 좋은데 음식이 너무 무진 것 같아요. 네가 빨리 먹어. 이거 어떻게 조리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거는 볏짚에다가 즉석에서 이제 훈제향을 좀 입힐 거예요. 내가. 아, 여기다 훈연향을 입히려고? 네. 아, 그냥 요리는 과학이야. 맞아요. 딱 열었는데 고기가 10배로 커졌으면 좋겠다. 어? 마망! 우와! 마망! 이게 벌집 냄새죠? 네, 벌집 냄새. 오, 아까 저희가 바로 먹었을 때보다 조금 더 익어 있네요. 네, 볏짚에 열이 생각보다 뺐어요. 그럼 고기 자체가 더 익어서 질겨지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숙성시킨 고기는 많이 익을수록 부드러워져. 오, 뒤에서 이게 팔자가 끼고 얘기하는 거 같아. 내가 숙성시킨 고기는 많이 익을수록 더 부드러워져. 소고기하고 뭐 레드와인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조금 잘 숙성된 샴페인이랑 소고기가 정말 잘 어울려. 요리가 바뀌었으니까 술을 좀 바꿔서 페어링을 해보자. 그냥 진짜로 어린 샴페인들 있잖아. 우리가 먹는 거 뭐 파티 때도 먹고 막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른 술이야. 원빈 씨가 말하는 왠지 색깔이 완전히 저희가 알던 기존의 샴페인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냄새, 냄새 맡은 것 같아. 고기는 하나 먹고 샴페인은 한 잔 마셔. 멸치 냄새가 확 나네요. 훈연이 확 나네요. 와. 완전 생각했던 샴페인이 아닌 것 같아요. 좋지. 소고기랑 어울려 안 어울려? 솔직히. 와, 좋아. 대박이지. 샴페인이 이런 궁합인지 몰랐지, 솔직히. 나도 확실히 여기서 이렇게 먹어본 다음에 나는 이게 맞다고 봐. 야. 와, 저거 뭐야? 나왔네, 토마호크. 야, 와. 이건 알지? 하나하나 손도끼야? 와. 위바이고 새우살 있는 전체 등심 중에 밑에 등심. 이걸로 저걸로 맞으면 죽겠다. 와, 예술적이다. 이거 아트야. 그리고 이거는 약간 아르헨티나 방식이기도 한데 숯 위에다 바로 고기를 그냥 올려. 숯은 비장탄. 아, 비장. 숯에 따라서도 고기 맛이 달라지긴 해. 아니면 참숯이랑 비장탄이랑 두 개가 있는데. 참숯은 향을 입히는 훈연. 비장탄 같은 경우 영수증 되게 들어. 향 자체가 안 입혀지는. 고기 자체만 그렇게 구워도 막 구워지고. 참숯이 좋고 뭐 비장탄이 더 좋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스타일의 차이. 비장탄 고기에 숯 향을 입히느냐 아니면은 그냥 고기 본연의 향을 내느냐. 와. 야. 찍고 싶다. 이거 그냥 이대로 숯에 올려가지고 그냥 태운 거야, 이대로? 그냥 그릴을 살짝 올리긴 했는데 거의 붙어있다고 보면 돼, 거의. 그거 약간 이거 있잖아. 오, 세다. 진짜로? 거의 육회 아니에요, 저 정도면? 맛있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살. 그 끝에 부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 진짜로. 한 입에 다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먹고 하나 더 먹고 싶은데 없는 거잖아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있잖아. 작전 아니야 그게?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빵 부분에 바삭바삭한 거하고
빵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탄수화물이 네. 기분을 일단 좋게 씹기 시작하면 또 넘어오면서 기분이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그 고기가 가지고 있는 막 즙 같은 게 막 쭉 나오면서 마지막까지도 안 질기잖아. 이 정도 익힌 거는 나는 신의 한 수라고 봐. 지금 드린 거는 네. 사골인데 이제 우족이랑 사골을 넣고 샤브샤브처럼 이제 고기랑 주랑 버섯을 먼저 드시고 그 드시는 동안에 밥이랑 불고기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 하나 먹으면 시원한 시원한 김치 겉절이 배추 겉절이 야 뭐 한 점 더 먹어야 될 거지 아직 먹고 나니까 확실한 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우리는 보통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되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뮤턴트잖아. 까치 샌드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나? 내가 생각하는 라면은 씹는 느낌이 살아있는 면이 들어가 있는 게 라면이라고 봐. 정말 은밀하다는 거. 진짜 라면을 파는 집이야. 숨겨져 있는.